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통해서 대규모 전국 차원의 전산조작과 대규모 위조투표지 제작 및 투입이라는 쌍두마차가 좀 더 확연하게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범죄자들은 4.15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실물투표지를 전국 차원에서 다 검증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위조 사전투표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 사례를 미뤄보면 규모면에서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일 투표지에서도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조 투표지의 규모,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쑤셔넣느냐, 이것을 추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4.15 총선 이후에 엑셀 분석을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치열하게 조망해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추정치입니다. 약 220만 표입니다. 전제 조건은 당일 투표에 조작은 없었고 사전투표에만 조작이 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2020년도 8월 27일 날 공병호TV에서 방송된 전국의 대규모 투표 조작 쉬운 증명에 출연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은 위조투표지, 위조사전투표지의 규모를 220만 표로 그렇게 추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사전투표지는 220만 1,806표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20만 표가 제작돼서 투표함에 쑤셔넣어졌다. 그리고 또 개표장에서 은근슬쩍 100장 단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39만 2,754표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 220만 1,806표가 더해지면서 659만 4,560표로서 180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감 퍼센트로 따지면 민주당에게 8%를 대주고 통합당에게 2%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2020년도 7월 14일 VON 뉴스에 출연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용식 교수님의 추정치입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함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는 360만 표가 제작되어서 투입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표 도둑질이 34만 표, 미세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도합,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그런 표 도둑질과 사전투표함에 투입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총합하게 되면 404만 표 정도의 조작이 21대 총선에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용식 교수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지 못하도록 선관위 측이 취한 그런 일종의 사기극은 대표적인 것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 두 번째, 사전투표소의 CCTV를 모두 신문지로 가린 것. 셋째, 투표함 매수확인서 작성을 금지한 것. 넷째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에서 조작된 것은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입니다. 약 360만 장이 투입된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표할 때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약 34만 표를 빼앗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미세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1만 6천 장을 집어넣으면 이길 것으로 예상 했는데 그날 표심이 불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때는 바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개표 조작이 보조적으로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용식 의과대학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부연 설명하게 되면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360만 표 제조해가지고 다 승리를 장담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접전 지역에서 민심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승부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어선을 확보한 것이 바로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해가지고 추가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34만 표를 확보해놨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승리해야 될 때는
바로 투표지 분류기까지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찰 조사로서 알려졌던 부여군의 투표지 분류기도 오작동이 아니고 바로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이었던 겁니다. 야당 후보의 표를 빼앗는 그런 것이 바로 부여군에서 확인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우 계산대로 모든 것이 승부가 돌아가지 않는데 반드시 이겨야 될 경우는 이런 투표지 분류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실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전략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관외 사전투표 조작 주장입니다. 최소 100만 표에서 150만 표가 의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기 272만 4653건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수신 날짜라든지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배달 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된 경우가 바로 전체 관외 사전투표의 40.4%인 110만 672건으로 이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박주현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보낸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서 2021년도 7월 26일에서 관외 사전투표 272만 표 가운데 총 150만 표 이상에서 가짜 배송 등에 대한 경위 및 기관의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의 26.69%인 1174만 2677표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조사에 응한 272만 표에도 더 조사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런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하면 4.15 총선은 쌍두마차가 이끌었다. 전산 조작과 대량의 위조 투표지 제작 및 투입입니다. 조슈아 님과 이용식 교수의 의견을 조합하면 약 220만 표에서 404만 표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표를 만들어가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낱낱이 드러냈는데 그다지 이제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용식 교수의 주장은 아마 이 주장이 나온 것이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3개월 후에 보위원회 출인한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의 추정치가 360만 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34만 표를 표를 훔쳤다. 예,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설마 설마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전산 조작한 전모도 다 이제 밝혀지게 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위조된 사전 투표를 몇 장 정도 만들었냐 그 이제 몇 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